마기 봐. 안녕하세요. 인니탄 인니초입니다. 옛날에 제가 제 제자를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운전도 도와주고 뭐 다른 것도 도와주는 그런 비서 역할로 썼는데 약간의 불화로 인해서 그 친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기사님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기사님, 뭐 가정부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계시는 가정부님이 있고 저희 기사님은 얘기를 다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아빠 마구 살람? 뭔가? 기사님은 50대십니다. 제가 궁금히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옆에 계시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있던 친구가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면은 약간 불안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 친구가 제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을 조금 막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를 갖고 도망갈 수 있겠다? 약간 요런 생각도 한 번씩 들더라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제자는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약간 모르는 사람이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말 많이 저한테 안 걸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분이 또 장점이 뭐였냐면 그 전에 어떤 분이 가면서 이런 서명 같은 걸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야. 이 사람이 4년 동안 문제 없이 한 번도 지각 없이 일을 수행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뭐 이런 걸 써줬더라고. 그래서 제가 채용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채용을 했냐면, 인도네시아에 또 이런 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기사님 채용하면 얼마냐 뭐 이런 분들. 원래는 최저임금을 줘야 됩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지금 자카르타 기준으로 5.3주타 정도 될 거예요. 한국 돈 치르면 한 48-9만 원. 근데 저는 개인 고용으로 해서 이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제 개인 고용으로 해서 기본급이 3.5고 하루하루 오실 때마다 5만 루피아씩, 그리고 이제 추가 수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미니멈이 한 4주타 정도 될 거고 맥스가 4.5주타 뭐 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팁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 아니면 제 손님들이 이런 분들이 팁을 드리긴 할 건데, 여튼 저는 그렇게 채용을 했고 대부분은 또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면은 요 정도 선에서 채용하고 회사면은 당연히 미니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실을 가는데 오늘 또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또 연봉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가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기.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 출근한 끼끼라고 합니다. 오늘이 월말이라 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 열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야, 비자? 이 친구가 저희 회계랑 뭐 돈 관리 이런 거 담당하는 친구입니다. 아주 비싼 친구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일하는 거 땡겨왔습니다. 국가 불란이니 마음을 베레스. 확실히 경력직이라 그런지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 어떻게 뽑았냐면은 잡스트릿에 1주다 8만원 정도를 내고 구인 광고를 내요. 그러면은 시스템 상에서 걸러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백 개가 와요. 한 500개 정도가 와서 우리 사라가 한 30명 정도를 딱 걸러내고 30명 중에 연락을 하니까 6명이 온대. 그래서 6명 중에 2명은 또 안 오고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4명을 제가 다 면접을 봤는데 1명은 조금 이상했고 1명은 늦게 왔고 2명이 괜찮았는데 둘 중에 저 친구가 좀 더 경력이 좋았어요. 일을 훨씬 잘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친구보다 조금 비쌌어. 저 친구가 6장 그리고 그 전 친구가 5장. 근데 한 장을 더 주더라도 제가 아, 이 진짜 세금 쪽이나 이쪽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민국에 엊그제 갔다 와서 좀 사고가 났지만 세금 쪽까지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하는 친구, 경력이 굉장히 좋아요. 저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내 밑에 있을 친구가 아니야. 근데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슬람인데 이슬람 그거를 조금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나가야겠다 마음 먹고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면접 다 보고 끝내고 어제부터 출근했습니다. 마음아 까나빠 완전히. 이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뭐 먹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또 하자. 다김 사삐 양꼬레야 사야 주가 마우 쪼바 그시 또 살아올게.
가마오 바비까? 바로 사비까? 야, 뭐야, 너 믹스. 어, 야, 나. 그러자, 오케이. 응가 짜빼? 물론, 물론, 짜빼. 묶인 기투 뚫었어. 수블룸냐, 짜빼? 양, 빼떼, 양, 그 말이? 짜빼. 거기도? 원래 따냐? 가지냐, 또 딱, 무레카 르비팅기야, 또 사야 르비팅기? 무레카. 어, 무레카? 아마, 나, 베네핏이 주고. 어? 아, 베네핏 라인이 주고. artinya apa ya benefit? Benefit kayak keuntungan misalkan kacamata bisa reimburse ke dokter. Oh mereka bantu juga? Iya. Oh bagus kalau itu. Ya kita coba pikir. Iya, semoga terpannya. Oke, okay, kalau karyawan ada 10 saya. Ayo pak makan pak. Saya bawa sih. Oh nggak mau? Nggak. Kenapa? Bawa nasi dari rumah. 오 gitu. 어. 아이 씨는 밥을 집에서 항상 싸우신다네. 마우 살럽? 엄마 마우. 기사님이 인상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저희 가정부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부님의 남편이 기사님이래. 근데 한국 사장님의 기사님이더라고. 근데 또 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친구가 있는데 지금 쉬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겁니다. 근데 딱 봤는데 인상도 너무 좋고 한국분한테 4년 정도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들도 너무 잘 알고 한국분들의 성향도 잘 알더라고. 그래서 문제 없으면 그냥 쭉 가려고 합니다. 그냥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제가 여기 많이 없는데 사실. 그냥 출장 갈 때 이분이 데려다 주고 올 때 데리고 오는 그게 제일 위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택시 기다리고 맨날 거기서 내려가지고 뭐 프로세스하고 이게 스트레스더라고. 그래서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손님 오면은 또 좋지 않습니까? 기사님이 오면은 손님하고 딱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기사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채용했습니다. 아우 안정적이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운전이. 그 전에 있던 우리 에르기 문제가 있어서 나갔던 그 친구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진짜. 성격도 되게 차분하시고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해서 운전을 빨리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천천히 하더라고. 아주 좋아. 아빠 있냐? 막간하제? 아빠 맛있겠어요. 때리마카시. 아이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 차도 한국에서 왔는데 한번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먹을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행히도 무슬림이라 이 차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리꼬레야 프랜차이즈. 기타 막간 벌었다마 양바구스. 눌렀어요. 이니 기타 비사 빌리 밖에 사투 비사 부산 숙주가 사투 기만하냐. 이거 뭐 이렇게 많아 메뉴가. 야 어지럽네. 사주는 거 시원하게 사줘야 되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주문을 하는데 굉장히 막 어지럽네. 할로 이니 사투 예 르비바익 양만아 아또 양 갈비찜 주가 딱 이니 문길 라마야. 이니 라마 문으로 사야 라마. 아또 마우 양 스기또 딱히 문으로 사야. 우다 이거 들어야. 오케이 땡큐. 마우 디시니. 고기 두 접시 쫄면 하나 찌개 하나 밥 두 개 이렇게 일단 시켰습니다. 맛있겠네. 내일 추노 안 하겠지? 다음 주에 끼끼 마우 마수 민구도 빤주가야 마스 끌자. 마스노. 어야. 나 마우 부른 띠 같이 따로 둘러야.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뭉킨 스블란 스칼리 막간 고기뚜. 이게 비싸 바사 꼬레야? 뭔가 비싸요? 뭔가 비싸? 잉글리시? 잉글리시 비싸. 좋겠다. 이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영어 굉장히 잘해요. 잉글리시 글러자로 다니 많아? 내리 스파와 사만 언던 골라? 이거 보시 빈따르네. 이건 보시 우무르 우무르 아빠? 우무르 루포리마 두아프루리마? 스밀란 드라빠? 스밀란. 어 스밀란 스밀란 사라 스밀란 또 줄까? 스밀란. 아 쏘리. 아씨 우리 직원 내가 나이도 몰랐네. 바카르파가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요. 이 친구들도 똑같이 느낄 거야. 한국 사람이 느껴도 이렇게 비싼데 다른 지역보다 바카르파가 한국하고도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데 이 친구는 어떨까? 사라 마오따냐 양 하르가 자카르타 드랄로 띵기야. 이거 내 사이에서 가져온데 공격수 기수야, 다리바다, 땅그랑이. 끼끼 아슬리 자카르타? 땅그랑. 어, 땅그랑. 어쩐지 그 두상이 땅그랑 두상이었어. 사장님 왔다, 아니야. 깔로 바이아르 신디리. 마카시니? 야마오. 사라? 야마오. 어디 또? 드랄루마? 예, 알았어.
sendiri ya. Oh, ya. Sharing kan sharing makanan bisa bareng-bareng nyobain gitu. Aku sendiri juga iya. Enggak.자기 돈 주고는 쉽지 않다네. 결론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친구들 타겟보다는 한국 분들, 화교들, 그리고 상류층들 이런 분들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싼 식당 얼마나 오는지 볼 텐데 나름 상당히 가격은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점심 한 끼에 지금 한 제가 예상치로는 한 7만 원 정도 나올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이 친구들한테 월급 6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친구들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70만 루피아 나왔습니다. 됐다. 인감하고 끝이니. 감사합니다. 아오. 아, 이거는 가 빼면 돼. 거의 양 사는 거 같은데. 어, 할 수 있어 스프리드? 예. 이거는 더 좋아. 오케이. 아, 똑똑하네. 아주 그냥 영입 잘했어. 좀 봐. 또. 이니깐 불날날루. 예. 그나마 불날날루 아다듯이. 이거 kayaknya belum dicatat di pembukuan sebelumnya, Mister. 여보세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저 항상 뭐 기다리는 사람이라. 아, 만들 때 쭉 만들려고 제가. 아니, 단가 변동은 없어요. 못 눌러요. 왜냐면 다른 데가 이미 가격에 하고 있어. 저희가 더 싸게 들어갈 수는 없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업무가 너무 많네요. 오랜만에 사무실 왔더니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새로운 친구 원래 사실 인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인턴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경력직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중간에 돈이 빵 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사라가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집에. 그래서 그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기니하자 불란이니 사야 약간 마운이 약간 랑순까지 보고 기니 붙두냐 물어봐. 두 알이마? 가비자? 줘봐 기니 른짜나 끔발리하냐 사야 마운 달랑 스다운 른짜나 끔발리하냐 문을로 사야 은빠 줬다 여기다 기만하나 뉴스 죄송합니다. 뉴스 죄송합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일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달빛포차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빛포차 화이팅. 아, 이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직원이 두 명이잖아. 한 명이 돈을 빌려달래. 근데 돈을 빌려줬어요. 내가 저번에 30주 달에. 작은 돈 아니고 내가 30주 달 또 빌려달래. 이유가 있어. 아, 아빠가 아파. 이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도 사실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오라. 그래서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1년 플랜을 지금 써서 오고 있어요. 내가 늦어가지고 지금 빨리 온 건데 그거 이제 와서 사인 내가 해야 되거든. 사실 오늘 좋은 날이거든. 직원이랑 밥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아니면 한국에서도 똑같을 것 같은데 직원 관리가 제일 어렵다. 레슬링 하다가 이제 이거 한 지 5년 차고 이제 막 아 열심히 해볼까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직원 관리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슬링이 제일 쉽다. 아니 그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대학교 때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막 힘든 인상 쓰고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선생님들이 와서 정현아 레슬링이 제일 쉬워 그러더라고. 이제 좀 알 것 같네. 그때 그냥 힘들기만 한 거지 정신적으로나 이런 건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고 하시는 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친구도 저도 그렇고 연지에서 또 열심히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직원 새로 와서 직원하고 기사님 새로 와서 소개시켜 드렸고 대략 월급은 이 정도 드리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